시작. 안녕하세요. 아부터 딱 해야 되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노두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은입니다. 우리가 벌써 네 번째 촬영인데. 네. 벌써 네 번째는 할 게 있어? 그렇게 촬영할 땐 카메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 아닌가 봐. 아, 특파도 있어 되네. 저기 특파 있잖아. 카메라랑 특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뭐지? 왜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맡겠어? 새로운 카메라? 우리가 지금 조명도 쓰고 있지? 카메라 쓰고 있지, 당연히. 그리고 뭐지? 마이크. 그치, 마이크도 써줘야지, 그치? 마이크. 새로운 장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또 언박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왔는데. 급했어. 급했어? 지금 말이 너무 급해? 아니. 천천히. 우리가.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장비로 VP83이라는 슈어 마이크가 들어왔다고 슈어 해요. 마이크? 그래서 샷건 마이크, 이 샷건 마이크인 VP83. 두 번째로 뭐가 들어왔지? 두 번째로는 스탠드인데 이게 지금 다른 제품처럼 보이는데 같이 한 제품이야. 이게 조명 본체고 이게 스탠드. 근데 스탠드 치고는 좀 작잖아. 컴팩트라 그래. 아, 컴팩트? 미니 컴팩트. 미니 컴팩트. 그럼 뭐가 좋죠? 네가 알자. 그러니까 이게 이동식 움직일 때 가지고 다니기가 편해. 그치. 맨프로토 컴팩트 미니 사이즈 스탠드고 실크레이 400. 실크레이 400.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전구식 스탠드랑 다른 게 있어. 그게 뭐지? LED? LED. LED. LED면 뭐가 좋아? LED면 일단 전구가 터질 위험이 없어. 내가 옛날에 촬영을 했는데 여기 촬영 잘 하고 있었는데 전구 팍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멋있는 CG 효과가 나왔어. 마지막으로는 에델크론 인데 이게 뭔데요? 이게 윙프로 슬라이더야. 슬라이더? 슬라이더인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굉장히 작잖아.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샷을 만들 때 얘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 줌 인, 줌 아웃 효과랑 확실히 다르거든. 왜냐면 카메라 자체를 움직이는 거잖아. 알지? 그치. 틸트랑도 다른 거지. 그치. 찍혀보면 알 거야. 그럼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뜯어서 보여주는 걸로 합시다. 인물이 얼마나 멋있게 찍힐 수 있는지 보여주자, 조야. 하나, 둘, 셋. 자, 처음엔 조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건 내가 들고 있는 건 조명대. 맨프로토. 맨프로토. 1051BAC. 어우, 아무도 그렇게 안 부르겠네. 이제 조명대라고 하겠지, 다들? 그냥 미니 컴팩트 사이즈라고 하겠지. 자, 해서, 자, 살펴보면. 와우, 언박싱 끝. 끝이야. 잠깐. 됐어. 아니, 자, 볼게요. 자, 설명서가 들어있고. 자, 조명대. 근데 끝. 이렇게 세 단계나 있어서 느리면 니키만큼 올 수도 있어. 본체. 본체 조명. 까면은. 아, 짠. 가방이 있네. 와. 착용샷 이거 보여주라는 거 아니야? 까보면 여기 조명이 있다. 이거 김 같다. 이게 역시 LED라 판때기가 다르네, 그치? 모니터 같아. 우와. 아이패드 아니야? 앞에 한번 보여줄까? 자, 제품. 일단 언박싱을 하면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 전원 두 개가 있고. 케이블. 전원 케이블 보관함. 그리고 짜잔. 내가 뜯은 이제 이 이름이 뭐였지? 스탠드까지 해서 조명은 세트가 이렇게 한 세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VP83이라는 슈어 마이크를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좀 까기 어렵다. 아니, 그거는 쉽고. 자, 이제 다음에 까볼게요. 잘 까네. 자, 일단 설명서가 들어있고 그 스티로폼에 포장이 잘 되어 있네, 마이크가. 끝이야? 그리고 아니, 띠링. 마이크에는 역시 건전지가 필요하겠죠? 건전지까지 저렇게 줘. 딱 언박싱이 완료되었습니다. 나오자, 마이크 나오자. 언박싱. 자, 가운데로 옮겨볼까요? 마이크 구성상품. 그리고 윙프로는 얘가 포장이 약간 애플 감성이야. 알지, 느낌? 애플 감성. 까고 있어. 슬라이더가 이렇게 작아. 이게 끝이야. 설명서 안에 뭐 있는데 나 어떻게 쓰는지 아니까. 에델크로? 무게감은 좀 있어. 이게 끝. 어쨌든 G6랑 비교를 했을 때 이런 크기네요. 내 주먹과 작아, 비교를 해보면 저 두 명이 좀 작은 편이야. 이 에델크론부터 어떻게 쓰는지를. 마이크는 이게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마이크를 연결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DSLR이 마이크 성능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잡음도 심하고 막 마이크 수음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외장 마이크가 꼭 필요해요. 사실 맞아. 그 전원 배터리를 넣고 위에 있는 슈어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돌려주고
자, 옆에 마이크를 꽂는 데가 있는데 마이크를 꽂는 데다가 그냥 꽂아주기만 하면 마이크 설치 완료. 완료. 완전 쉽죠? 오, 좋아 보인다. 이제 여기를 보면 온오프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온을 해줘야 돼. 마이크 사용하려면 온을 해주고 소리를 또 보여줘야 돼. 디스플레이로. 아.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면 된다는. 자, 그래서 DSLR 사용할 때 그 마이크 게인은 20으로 해놓고 보여줘야 돼. 마이크 그 게인은 20으로 해놓고 DSLR 설정은 그 게인은 0으로 해놓고 소리를 하면은 더 소리가 훨씬 더 잘 따진다고 해요. 지금 한번 셀프 캠으로 듣고. 자, 한번 해볼까? 두하 해봐. 두하. 어, 너 잘 나온다. 안녕하세요. 나 원래 좀 잘 나. 카메라 빨 좀 잘 봤거든. 자, 일단 지금이 그 샷건 마이크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그거고 소리고 이제 샷건 마이크를 빼고 DSLR 소리로 한번 들려줘 볼게요. 그러세요. 자, 이제 자, 이 상태에서 끄고. 그렇지? 자, 하면 마이크 소리가 안 나겠다. 자. 안녕하세요. 두화. 지금은 안 좋은 소리로 말하고 있다는. 화면도 이상하게. 내가 말하고 이상하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자, 소리 비교가 확실히 좋게 되나요? 네. 저희는 이제 이거의 장점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때. 네. 자, 제가 지금 카메라맨을 찍고 있습니다. 이쁜 표정. 이쁜 표정. 그리고 부끄러워하네요. 촬영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게 소리의 중요성인데 맞아.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제 빌릴 수 있다는 사실이니까 디폴트로 빌려가면은 내가 소리가 중요한 거 몰라도 소리를 잘 짤 수 있겠죠? 와우, 이 완벽한. 그래서 유튜브들이 사용하면 좋은 카메라라고 하더라고요. 이 VP83이. 오케이. 조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조명 말고 에크로 먼저 네. 슬라이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좀 치워봅시다. 윙프로 본체고 슬라이더 본체야. 얘가 슬라이더 위에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게 하는 플레이트. 얘가 삼각대랑 슬라이더를 연결하는 지지대. 근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보면은 여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자, 내가 갖고 왔다. 이 특별한 트라이팟만 이번 슬라이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내가 그래서 급하게 뛰어 갖고 왔어. 땀이 하나도 안 났는걸? 천천히 너가 당황하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너 정말 무서운 애다. 이거를 보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깔때기 마냥 구멍이 나 있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지지대를 우선 연결해야 돼. 지지대를? 어. 얘를 여기에 끼우면 딱 맞지, 동그라미가? 와우.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돌려. 돌리고. 잠깐만. 파이팅. 얘가 잘 안 돼. 이거 두 사람이 하면 약간 더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알짱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좀 할 게 많은데 미리 세팅돼 있으면 사실 제 에크론만 연결하면 돼서 되게 편하거든. 근데 이거 하나하나 일단 보여주려고 얘를 연결을 했어. 그리고 이제 이게 필요하니? 어. 너 자, 괜찮은 이제. 조수구나. 얘를 여기 끼울 수 있어. 이거. 얘를 여기에 동그라미에 맞춰준 다음에 돌리면 됩니다. 지난주 짐벌 때도 이거 세팅 진짜 오래 걸렸는데 액세서리들은 진짜 세팅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한번 제대로 배워놓으면 되는데. 맞아. 약간 자전거 타듯이 처음이 어렵지만 쓰다 보면은 이제 모두가 숙련된 장비로가 되겠다. 그러니까 따르면 얼마나 편해. 아 됐다. 돌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카메라를 슬라이더에 연결해 줘야 되잖아. 그치? 나사를 여기랑 이렇게 연결을 해. 맞아. 얘 플레이트. 플레이트 어서 끼워. 아. 이렇게 하면 얘가 기본으로 완성. 그리고 여기를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여기 락이 있어. 락을 내리면 움직이질 않는데 이 락을 빼면은 얘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 이렇게. 최대 사정거리가 40cm 정도라고 합니다. 얘가 조이는 정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드러움을 결정해. 꽉 조여 있잖아? 그러면 이게 좀 단단하게 움직여. 아, 그래서 카메라가 많이 안 흔들리겠네. 근데 이게 반대로 풀면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만큼 조금 흔들리게 약간 흔들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너 마치 배우고 온 것처럼
대답을 잘하잖아. 예전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어땠어? 그냥 무식하게 일자로 길어. 무식하게? 아까 정말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 직관적으로 길어가지고 약간 들고 다니기는 조금 힘들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가방에 쏙 들어갈 수 있는 되게 컴팩트한 사이즈야. 그래가지고 이제 좀 촬영에 더 용이해졌지. 이게 직접 한번 연결을 해보면 알 수 있어.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죠? 이거 100원짜리를 굳이 안 해도 되겠지? 돈 없냐? 플레이트를 부착을 하고 이쪽 방향으로 밀어주면 돼. 맞네. 일단 두 한번 뒤로 가볼까? 짬뽕이냐. 짬뽕이냐. 탕수육 먹고 싶다. 좋아 좋아. 탕수육 시켜서 약간 먹방. 먹방 그런 걸로 먹방을 기획해 볼까? 짜장면, 짬짜면, 탕복밥 그리고 콜라. 됐어 이 정도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명을 살펴볼 건데 일단 조명대를 먼저 설치를 해봐야겠지? 조명대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돌려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높이가 3단이면 엄청 많이 커지겠네. 맞아. 한번 최대로 높여볼게요. 먼저. 진짜? 자 이렇게까지 높아지네요. 근데 이러면 오 나보다 커졌네. 이러면 근데 우리가 못 달지. 이러면 우리가 못 달지.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조명을 이렇게 연결을 해볼 건데 일단 조명을 먼저 보면 조명에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연결하는 방법이 이거 어댑터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면 전원 코드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전원 코드가 없으면 조명을 못 쓰나? 그럴 리가 없죠. 레첼시에서는 배터리도 함께 같이 빌려줘서 이 큰 배터리를 여기 이렇게 두 개를 빌려서 꽂아서 하면 저게 저렇게 들어가는지 몰랐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왼쪽에 너무 편하겠다. 배터리가 있고 어댑터로 연결했을 때 버튼이 따로 있어서 우리는 이거 어댑터로 하면은 앞에가 켜지지 않고 자 여기 배터리를 눌러서 해야 앞에가 켜집니다. 야 이거 진짜 좋다. 자 꺼놓은 상태에서 얘를 연결을 먼저 할까요? 야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간편할 조명 수가? 너무 편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올리면은 자 이제 올리면 돼 이렇게. 야 도우야 이거 상황. 진짜 이거 위에서 빛 이렇게 촥 쏠 수도 완전 좋지 있잖아. 않아? 조명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뾰로롱. 아 근데 왜 안 켜져? 어댑터 버튼을 눌렀기 때문이지. 배터리를 눌러야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면서 켜지겠죠? 자 근데 이 조명의 특징이 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 작년까지 조명은 어땠다고? 전구식. 전구식이라 이게 그 강도 조절도 어떻게 했냐 빛을 가리는 식으로 해서 강도를 조절했었는데 맞아. 얘는 이거 돌려주는 거, 인텐시티를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것만으로도 강도를 강도 강도를 지금 강도만 바꾸고 있어요. 강도만. 아, 잠깐 세곤도가 뭐지? 세곤도? 세곤도 약간 비슷한 정도. 조명의 색깔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쉬운데 이 조명 같은 경우는 3200K에서 5600K만 조절이 가능해요. 그 이제 숫자가 높아질수록 약간 차가워진 색깔이고 숫자가 낮을수록 빨간색을 약간 따뜻한 색을 가리켜요. 그래서 강도를 팔아라. 오 진짜 세. 세. 자 이 강도 배. 근데 지금 우리는 5600K를 기준으로 아니다. 일단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 알겠어. 해볼게. 시작. 나. 메세실 장비 봤어. 메세실 장비가 최고로 쿨하거든. 어떻게 쿨한지 말해줄까? 좀인데? 난 메세실 장비만 사용해. 왜냐면 제일 좋거든. 촬영도 직접 세 개를 이용해서 해봤는데 어땠어? 아 진짜 이제 촬영이 약간 좀 전문적으로 됐다는 느낌이 확 온 게 이제는 이렇게 장비들도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이 좀 전문 영상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군요. 그렇군요. 나도 우리가 이제 장비를 지금까지 새로 들어온 걸 전부 리뷰를 해봤는데 확실한 거는 우리가 들어왔을 때랑 너무 달라. 조건이 그치. 정말 좋아졌고 우리 스스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배우느냐에 따라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쓰면? 굉장히 매트실은 단호하기 때문에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학생들이 이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된다고 판단해서 접근을 엄격히 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것만 알아두게. 잘 지키면은
이제 자손들이... 이런 장비들을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많은 장비들을 한번 많이 빌려서 좀 더 많은 영상들 찍어보도록 합시다. 맞습니다. 자, 화이팅! 갑자기? 졸업까지? 맞아, 화이팅! 다시 화이팅 하면 안 되나? 다른 화이팅. 얘기, 다른 멘트 할까? 안녕! 안녕! 아, 너무 이상하다. 에버랜드식 약간 에버랜드 놀이기구 끝난 것 같은 느낌? 여기서 끝내면 되겠다. 끝! 끝!